IMF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3%와 3.9%로 각각 낮췄습니다. 또 한국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여서 10월 9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을 때 이를 더 낮출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인근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가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지만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9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는 -1.9%, 전달 -7.1%에 비해 개선됐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4.5%보다도 나은 것입니다. EU 관료들이 스페인에 대한 새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이 공식적으로 구제를 요청하기 전에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실히 해두려는 겁니다. 협상안은 오는 27일 공개될 예정이며 감세나 재정 지출보다는 스페인 경제의 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급격히 악화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샤프가 인텔의 자본 출자를 요청했으며 인텔은 300억 엔, 약 4,300억 원 이상의 자본을 출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적자에 빠진 샤프는 인텔에서 자본 출자를 받게 될 경우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패널 공급처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사는 이르면 다음 달 자본 출자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의 최예린입니다. 전일 거래일수로 닷새 만에 2000선을 내주었던 코스피인데요. 그래도 하루 만에 2000선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2500억 넘게 매수 우위가 잡히고 있는 프로그램과 11일째 사자 외치고 있는 외국인 덕분인데요. 투신권의 매도 뭐 이미 기대하지 않는 바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가 11개월 연속 경기 위축 국면에 놓였다에 이어서 유로존 경기도 정말 날개 없이 계속 밑쪽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에 글로벌 증시는 조금 주춤했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좀 수급이 좋아지면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내부적으로 오늘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쪽에서 신고가 속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자재 가격 자체가 다운되는 데다가 일단 제품 가격까지 올리고 있어서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또 한 가지 코스닥 쪽의 특징은 대선 관련 테마들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후보와 관련된 인맥이든 간에 인맥 관련주들은 오늘 거의 다 장중 하한가까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보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에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인이 저금리로 장기 국채 발행하는 데 성공했죠? 구제금융 신청은 이러면 더 늦어지는 걸까요? 어닝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숨고르기 국면 3분기 실적 호전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료주 실적 상승 기대로 오늘 신고가 강세인데요. 대응 전략도 세워보죠. 이어서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으로 갑니다. 민종화 차장께 LG 디스플레이 오늘 장중 4%대까지 빠졌었는데요. 주가 급락 원인과 대응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는 시장, 오히려 호재를 맞은 걸까요? 중용주 위주의 포트 전환이 필요한 건지 괜찮은 종목도 공개 부탁드려보죠.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은 정우영 대표께 하루 만에 2000포인트 회복하고 있는 코스피 향후 방향성 미리 듣습니다. 오늘 급락하고 있는 대선 관련주 대응 전략 역시도 인맥별로 꼼꼼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주간 5% 공약 종목은 박지훈 과장이 주목해보고 있는 대양전기공업 설명 들어보죠.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동양증권 영업부의 권영무 차장님 나오실 겁니다. 일시적인 조정은 비중 확대의 기회일까요? SBS 콘텐츠업 LG전자로 7에서 29% 높은 수익 보유하고 계신데요. 포트에 담긴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530선, 코스피는 2001선이네요. 시황센터 먼저 가봅니다. 시황센터입니다. 9월 정책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이 시장의 관심은 경기 회복과 기업 이익이라는 펀더멘털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단기 급등 후에는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20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내내 강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차 2000선 위쪽으로 올라온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55% 상승한 2001.3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매는 2,5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오늘로써 10일 거래일째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는 1,1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강 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기관이 매수폭을 좀 키우면서 현재 530선을 재탈환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43% 상승한 530.3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나흘째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380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록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3거래일째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90억 원 정도의 소폭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지만 이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보다 4만 60전 하락한 111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18,000원씩 상승하면서 130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3인방들도 상승세인데요. 현대차가 0.21%, 현대모비스가 0.31%, 기아차도 강보합권에서 7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소폭 밀려나면서 32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현대중공업도 강보합권에서 25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주당 800원씩 오르면서 9만 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1.52% 하락되고요. SK하이닉스가 소폭 상승하면서 2만 3,950원에, 한국전력은 1.57% 상승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05% 오르면서 28,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파라다이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오쇼핑이 2.81% 주당 6,300원씩 오르면서 23만 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도 1% 가까이 상승 중이네요. 이제 6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M도 소폭 상승하면서 3만 7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젠벡스와 포스코 ICT는 3%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반면에 안랩은 현재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9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인터플렉스도 약보합권에서 73,0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은 내수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식료주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음식료주가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석을 앞둔 이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리온이 5%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92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제일제당도 현재 3.59% 상승 중입니다. 빙그레가 주당 4,500원씩 오르면서 10만 7,500원에, 오뚜기와 대상도 각각 2%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통주도 음식료주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이 1.48% 오르면서 6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도 2%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현재 주당 2,500원씩 오르면서 5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마트 오늘장 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6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윤곽이 잡히면서 안철수와 문재인 그리고 박근혜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인맥주들인데요. 먼저 박근혜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테마주들은 개장 초반에는 하한가 행진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소폭 좀 낙폭을 줄인 모습입니다. 아가만 컴퍼니가 5.78% 하락하면서 13,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보령 메디앙스는 6%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한이 10% 가까이 급락 중이고요. 비트컴퓨터가 10.27%, 대유신소재도 현재 11% 넘게 급락하면서 2,4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른손 11.76% 하락하면서 4,6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 제약도 하한가 가까이 내려와 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이 13% 가까이 급락 중입니다. 조강페인트가 7.67%, 그리고 유성 TNS도 5.11% 하락하면서 4,2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들은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대부분 하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 안랩이 하한가 기록하면서 9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안랩 지분의 절반 외에 나머지 지분인 1,186만 주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안랩은 개장 직후부터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도 하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외에 미래산업과 솔고바이오, 잘만테크, 우성사료, 그리고 써니전자 모두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급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앞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 테마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SNS를 기반으로 선거 본부를 꾸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현재 1호원 상한가 기록했고요. 가비아와 나우콤은 8% 넘는 급등세입니다. SK컴즈 역시 주당 1,300원씩 오르고 있고요. KINX와 필링크도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발전시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 현재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리텔레콤, PS텍, 옴니시스템, 그리고 삼진 L&D까지 모두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일진전기는 9%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첫 정책 행보로 청년 창업 사관 학교를 방문키로 하면서 현재 창업 투자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름폭을 좀 많이 줄였는데요. 우리 기술 투자가 1.64% 상승 중이고요. 개미니 투자가 3.41%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7.86% 급등세를 보이면서 2,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엠벤처 투자도 현재 4%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가운데 현재 관련주들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인 ATR은 11%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스코넥은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윌비스가 7.7% 상승 중이고요. 다우데이터도 7% 가까이 급등하면서 4,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 현재 영토 분쟁 중이잖아요. 평화적 해결 기대감이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소폭이지만 플러스입니다. 참고로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어제도 많이 빠졌었고 오늘도 장중에 2018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2100선에서 쭉 미끄러진 거죠. 연 저점을 경신한 이후입니다. 아, 더 중요한 국내 증시 분석 들어볼 텐데 대신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최재식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만에 5일선 타면서 2000선 회복을 했네. 수급이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11일 연속 순매수 중에 있고요.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프로그램 매수를 해서 2000선 다시 뭐 돌파를 했습니다. 예, 오늘 사실 뭐 음식료주의 반란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종 상승률 1위, 평균 음식료 섹터가 3% 가까이나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쪽에 뭐 신고가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래저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사도 됩니까? 네, 일단 뭐 그 음식료 업종에서는 실적이 좋다 보니까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그 최근래 최고 사상 최고치 근처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업종 지수로 한다면 오늘 기준으로 역사상 사상 최고치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영향은 환율 하락 부분과 함께 곡물 가격 하락, 또 향후 뭐 곡물 가격 그 이전의 상승분을 반영한 제품 가격 상승을 고려해서 실적 호전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면서 실적 호전이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고요. 단순하게 경기 방어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과점 체제와 시장 경쟁에 또 지향하는 것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덜 오른 대한제당이라든지 삼양사, 그리고 큰 거에서는 CJ제일제당, 오리온 삼양사,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메일류업, 롯데삼각 이렇게 정말 좋은데요.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던 오리온이라든지 삼양사라든지 대한제당, CJ제일제당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오늘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어도 오늘 사도 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익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이번 주는 사실 지수적으로 참 조용했던 한 주였던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가 핫한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국내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네. 오늘 독일 시간으로 독일 만하임 법원이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 관련해서 심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우리 시차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삼성전자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예상을 삼성전자 유지할지 애플이 유지할지는 예측이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어찌됐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물을 사야 하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실적 모멘텀을 위한 삼성전자를 살 것이다. 그래서 저는 10월 첫 주 후반 들어가면
잠정 실적이 나오는 삼성전자 부분은 이제 140만 원 전후로 있는데 저는 뭐 적극 사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또 두 번째 이슈로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인데요. 27일날하고 28일날 이제 스페인 정부가 2013년도 예산안 발표와 함께 경제 개혁안 그리고 또 스페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EU가 또 스페인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다음 주 후반이면 뭐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좀 일차적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이슈가 전반적으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은 좀 좋은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서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괜찮은 음식료주, 그리고 삼성전자도 모든 이제 실적 쪽에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종합해서 다음 주 일정까지 감안한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번 주는 2000선 아래에서 넘나들면서 이제 움직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실적 호전주가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 화학, 정유, 조선, 기계, 이런 부분도 잠깐 순환매 됐었는데, 이런 업종은 말 그대로 아마 그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중 후반에 스페인 구제금 신청하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이번 주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었던 소재 산업재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 자체에서는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이제 여전히 부진할 것 같고, 추세적으로 10월 상승, 11월 상승 이렇게 내다보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주술적인 순환매 대응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 그 다음 주 주반에 그런 유럽적 펀더멘털 개선 부분과 10월 초에 나오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개선 이런 걸 고려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실적 호전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만에 올랐던 음식료주도 언제든지 숨을 고를 수 있지만 이들 자체에서는 제한적인 숨 고르기 위해 재상승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 소재나 산업재는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지만 철저하게 순환매 관점에서만 보자 하시는 것도 계속해서 이제 같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 포트 재편이 필요하다 하신 오늘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아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민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 다시 꾸려야 된다 하셨는데 왜 어떻게 다시 꾸려야 되는지 얘기 듣기에 앞서서 현 시장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장을 분석을 한다면은 일단 크게는 외국인들의 기관, 특히 이제 투신권의 줄다리기 장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투신권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거의 펀드 환매에 따른 그 물량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장이 한번 더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둔다면은 일단 그 기관 쪽, 투신 쪽에서의 그런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줄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장이 좀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그런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의 그런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일단 최근에 프로그램에 의한 지수 등락이 상당히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분들께서는 장중 프로그램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호전이 있어서 2,700억 정도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차익 비차익 할 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은 어느 정도의 그런 기관 투신권의 그런 매도를 좀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장을 좀 본다면은 일단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또한 그런 작은 소형주보다는 좀 중형주 위주로의 그런 장이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중형주 쪽으로 지금 매매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잠시 후에 이제 중형주 위주로 포트를 꾸리자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오늘 특징주로서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중에 5% 가까이 급락했다가 밑꼬리 좀 타는 것 같더니만 더 다시 밀리거든요. 일단 급락하는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사도 되는지요? 네. 일단 그 급락 원인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일본 현지 그 마이닝지 신문에서 일단 그 미국 인텔사가 일단 샤프에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런 자본 출자를 할수 있다라는 그 뉴스가 지금 언급이 됐었는데요. 일단 이로 인해서 샤프가 다시 회생을 한다면은 당연히 경쟁업체인 LG 디스플레이에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견이 지금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대두가 되면서 주가 하락을 좀 키웠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중립 의견의 리포트도 나왔고 최근에 10월 달 LG 그 LCD 패널 가격을 어느 정도 좀 거짓 대다수의 증권사 쪽에서는 다 하락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좀 같이 엮이면서 또 오늘 주가 하락이 좀 상당히 좀 컸었는데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LCD 패널 가격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분명 LCD 패널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이 LED 디스플레이에서 그 패널 요즘 특히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지금 고부가 가치 쪽으로 지금 LCD 패널을 많이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부가 가치 쪽에서는 그런 주가 그 패널 가격 하락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과 같은 뭐 LCD 패널 가격이 좀 하락을 한다 해도 그 가격 하락 영향을 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그 4분기에 일단 아이폰 5에 5 쪽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패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폰 5의 그런 패널 물량이 일단 3분기 대비 거진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월 그 LCD 패널 가격 하락은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거라고 좀 판단해 볼수 있겠고 특히 이제 샤프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텔 쪽에서 자본 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샤프는 일단 회생이 불가한 쪽으로 거의 90% 이상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오늘 급락의 원인은 그냥 단순히 일단 수급상의 좀 불균형으로 인한 그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중심에는 일단 기관 쪽에서의 그런 투시권의 매도가 상당히 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게 오래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오늘 뭐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펀더멘털 회개를 한 그런 뭐 성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런 악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다시 한번 지수에 발 맞춰서 좀 상승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패널 가격 하락, 또 샤프 인텔의 자본 제휴, 그리고 오늘 수급 고임으로 인해서 좀 빠질 뿐이지 펀더멘털은 괜찮으니까 다시 주가는 회복할 수 있다. LG 디스플레이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9월은 정책 이슈가 워낙 많았는데요. 일단 그런 9월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벤트 이후라 그런지 뭐 특별한 재료가 지금 등장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조용한 게 오히려 좋은 현상일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총, 유동성 장세에 대한 그런 특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히 안전하게 유동성 장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최근에 뭐,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좋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동성 장세를 감안한다면은, 특별한 뭐, 글로벌 이슈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충분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좀 보기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환율 또한 뭐 외국인들의 매수를 어느 정도 좀 촉발시키는 계속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환율 지금 111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충분히 밑으로 1050원대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특히 뭐 유럽계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유동성이 계속 좀 받쳐준다면 일단 뭐 장은 계속 좀 상승 쪽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뭐 10월 달 되면 다시 한번 뭐 실적 시즌이 다시 돌아오는데 워낙 2분기에 대다수의 업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좀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그거에 비해서 이제 3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2분기 대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대다수 업종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턴어라운드가 지금 진행될 때 주가 상승이 가장 크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또 이런 걸로 감안을 한다면은 뭐 지수도 상승 쪽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 특히 이제 10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배당 얘기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고배당 관련된 주식들의 선침의 경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지수 때는 뭐 다음 주 정도 해서 일단 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한 2025포인트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관련돼서 업종별로 수단매가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유동성 힘으로 2025까지 갈 수 있다. 자, 이제 뭐 삼성의 실적 얘기도 하셨고요. 배당 얘기도 있었고 순환매 얘기도 하셨고 무엇보다 그에 앞서서 중형주가 많이 담겨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포트 어떻게 꾸릴지 전략과 함께 종목 공개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업종별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뭐 가장 탑픽은 일단 IT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IT를 이렇게 좀 탑픽 업종으로 뽑은 가장 주된 이유는 일단 이제 겨울 방학이 이제 일단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뭐 크리스마스 시즌을 또 생각을 한다면은 전통적으로 4분기가 IT에서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분기이기 때문에 미리 좀 IT 업종을 좀 담그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화학 업종을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워낙 안 좋았죠. 그때 뭐 에틸렌 가격, 뭐 납타,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료 그런 원재료 가격이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최근에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에틸렌이나 뭐 납타 그 외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원재료들의 가격이 좀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고 있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화학주는 3분기 좀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저는 화학 업종도 지금 정도의 좀 포트에 좀 편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좀 중국 관련주도 좀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은 최근에 중국 증시가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관련된 주식들도 좀 안 좋았지만은 워낙 낙폭이 큽니다. 중국 증시가. 하지만은 일본도 어느 정도 이번 양적 완화를 정책을 좀 발표를 했고 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뭐 이런 글로벌 동조화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국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그런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정책을 좀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관련돼서 중국 관련주도 좀 편입을 시키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현금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IT 화학 중국주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볼까요? 짧게 소개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IT 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종목은 일단 SK 하이닉스고요. 최근에 변동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주가라면 충분히 뭐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제일모직도 좀 편입을 좀 하셔갖고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일모직도 좀 포트에 편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화학주 중에서는 일단 뭐 전통적으로 좀 뭐 LG 화학, 호남석유 이렇게 뭐 대형주 쪽에서는 이런 호남석유 정도 추천을 드리겠고 또 좀 약간 중형주 쪽에서는 KP케미칼이 상당히 좀 화학 업종의 주가 상승이 좋을 때 KP케미칼의 그런 변동성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뭐 KP케미칼도 좀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뭐 화장품주가 있고 뭐 게임주들이 있지만은 저는 뭐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임주 중에서는 최근에 뭐 조이맥스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그 외에 액토지 소프트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도움 말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화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만나볼게요. 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만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살려놓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쉬어갔다라는 생각인데요. 다음 주 조정받을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요?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반복적인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그 해외 증시가 다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아마도 모든 트렌드가 해외 증시에 아마 초점이 좀 맞춰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을 보면 지수가 올라갔는데, 코스피 우량주들 보면은 플러스로는 다 남아있어요. 근데 플러스 3%짜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승은 해주지만 크게 먹는 건 없고요. 대신,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급등락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뭐랄까 좀 아주 혼조세 구간인데 거의 뭐 마무리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조만간 이제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2000선이 넘어가면 75에서 100 정도 해주시겠고요. 1990선 이상이면 50에서 75, 만약에 미만일 경우에는 25에서 50까지 좀 과감하게 줄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그 특징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코스닥 지수 1분봉 특이현상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무려 1분봉이 24개 연속 음봉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시간 현재 25개 음봉이 나왔다가 또 23개 양봉이 나왔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건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 매도가 교차하면요. 저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지금 어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좀 인위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양방향성으로 이제 아주 혼조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바로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SNS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박근혜 관련주는 오늘 뭐 마이너스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문재인, 안철수보다 낫고요. 문재인 관련주는 제가 이제 당기 조건 무조건 반대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한가하고 오늘도 하한가 무더기로 갔다가 현재 살짝 풀린 상태인데 어쨌든 아직은 좀 조심해달라고 설명드렸고요. 안철수 관련주는 제가 당일 매매로 짧게만 대응하라고 했죠. 근데 오늘 하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연말 올해 연초가 안철수 후보의 주가나 지지율의 최고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도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SNS 관련주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보유자들은 매도해 주시고 이제 과열 양상이니까 이제 좀 기다렸다가 대응해 주시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결자 해지라고요. 그래도 대선 테마에서 내가 꼭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 하신 분들, 지금은 이제 소위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팁 부탁드릴게요. 네, 대선 관련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웬만하면은 지금은 현재는 이제 들어갈 때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심하게 조정받았다 싶을 때, 저렇게 좀 빠져도 되나? 이럴 때 들어가시는 게 낫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야권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가 되기 직전까지가 아마 어떤 추세가 나타날 겁니다. 막상 단일화가 되고 나면은 그때는 오히려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근혜 관련주는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여권 후보기 때문에 놀림목에서 이제 메시지 주시면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천주 점검 받아보죠. 삼양식품, 와 오늘 많이 가네요. 음식료 쪽이라 그런가요? 며칠 언제 쪽에 추천해 주셨었죠? 예, 불과 이제 얼마 안 됩니다. 바로 이번 네. 주인데요. 이번 주 추천해드렸었는데 좀 운이 좋아서 가고 있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나 흐름으로 보나 또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이제 추천해드렸었는데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매수가 대비로 이제 손절은 플러스 0% 그러니까 본전이면 던지시고요. 그게 아니면 플러스 20%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2000선 안착기업을 언제나 중시하셨었고 여기서 이제 삐끄덕하면 195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데 자 조정을 좀 대비하는 종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종목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7,350원에서 7,450원 사이에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미 7,500원에 들어갔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뭐 손실이 아주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현재 관점에서 한번 추가 매수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가 되든 7,250원이 되면 무조건 손절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계속 끌고 가시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조금 수익이 났다고 던지고 뭐 약간 손실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신규로 슬쩍 사거나 추가 매수도 괜찮지만 코덱스 인버스 ETF는 반드시 7,250원이 오면 손절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공략주 인버스였네요.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5% 정도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추천받습니다. 주간 5% 공략주 시간인데요. 먼저 추천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공개합니다.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비아트론 이번 주 월요일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오늘은 소폭 조정, 수익률이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현재 0.4% 수익 중이고요.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하림은 이번 주 화요일 추천받았던 종목인데요. 현재 수익률은 2%로 꾸준하게 수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프리엠스는 이번 주 화요일 손절과 터치해서 손절 처리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오스템 임플란트 어제 받은 종목이었는데요. 1.5% 정도 수익입니다. 현재 가격이 26,700원 정도, 전고점 넘어 29,000원까지 노려보자 하셨던 종목이었죠. 마지막으로 HMC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현대그린푸드는 5.4% 수익으로 현재 수익률 1위입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HMC투자증권 박지훈 과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인데요. 지난 3일 추천 종목이 현대그린푸드. 일주일 만에 정확하게 목표가 부근 18,500원까지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는 추가로 더 많이 오르지는 않네요. 네, 일단은 상당히 좀 어찌 보면 답답한 종목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뭐 수급상에서 보시면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실 추세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공방전, 그러니까 지수가 한번 딱 업사이드적으로 한번 한 단계 레벨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재미가 없었다가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그럴 때 기회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주가가 좀 오르는, 야금야금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방향에 대한 우상향 패턴에 대한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단기 이평선을 끌고 가는, 상당히 좀 이평선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뭐 지금에서 바라보는 뭐 목표가는 뭐 아직까지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건 한 2만 라인 때까지는 좀 추세를 끌고 가도 충분히 먹은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 반드시 11선입니다. 11선에 대한 지탱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추세 매매하시면 좋은 종목이 아닌가 그렇긴 하지만 다만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제 탄력성 좀 둔화되는 좀 답답하고 지루할 그런 수준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19,000원 넘어서 2만 원까지 공략해보자라는 AS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양전기공업입니다. 현재 지금 1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23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시가총액 한 1,100억 정도, 1,2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아무래도 조선기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기 업종 내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주입니다.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꾸준한 그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제가 아까 전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조선기계 쪽이 거의 한 10배, 12배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 이 종목은 7, 8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키맞춤하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현재 주가 측면에서는 보면은 지금 2011년 10월에 한 13,850원 정도 찍었다가 상당히 지루한 장기 박스에 갇혀있는 모습이었다가 최근에 야금야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을 좀 도전하는 돌파를 좀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수급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기관 수급을 보면요.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기관의 어떤 매수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건 한번 좀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좀 자세하게 수급 내용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기 특히 투신권에서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각각 나누어서 거의 한 50만 주 정도를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에 대한 간단한 모멘텀 좀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압력 센서 이런 것에 대한 신규 사업 모멘텀까지 하나씩 구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30% 이상의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 대해서 좀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현대그린푸드처럼 추세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해서 정방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일단은 목표는 한 14,5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손절은 12,000원. 일단 짧게 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구체적인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권영훈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00포인트에서 뭐 대롱대롱 이번 주는 사실 좀 쉬었다라는 느낌인데 지난주 이제 저희가 이미 2000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주일 동안 쉬었으면 충분한 건지 다들 이렇게 한 번 쉬는 거는 당연하니까 빠지면 사라고들 하더라고요. 네, 지금 추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시발점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방향은 여전히 상승 추세다. 게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큰 갭까지 동반하는 그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도의 조정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가격 조정은 좀 얕게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기술적으로요. 그때 이제 뭐 좀 어려운 용어를 쓰시면서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좋은 거라고 그 얘기, 그건 이제 변함이 없나요? 예, 맞습니다. 우선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의 흐름이 오른쪽 어깨 부분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렇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머리 되는 부분을 먼저 찾아보죠. 그러면은 7월 말경에 이렇게 갭이 보이시나요? 이 갭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저점들을 깨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었는데 그게 바로 회복이 되어지면서 내려올 때보다 더 가파른 각도로 올라버렸죠. 그래서 일단은 머리 형태가 만들어졌었고요. 그렇다면 왼쪽 어깨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어깨 부분이라 함은 이쪽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내려올 때 각도, 이때의 각도가 상당히 가팔랐는데 반등을 했을 때 보면은 각도가 상당히 좀 얕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 밑으로 내려가려는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부분 때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금방 회복을 하면서 이러한 머리 부분이 머리에 갭 하락된 부분이 페일러다, 실패 모형이라는 걸 보여주었고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 머리 이후에 이제 오른쪽 어깨 부분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큰 갭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 대한 확실한 그런 방향까지도 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런 패턴을 형성하고 상승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뭐 한 부분들 3차 양적 완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그 독일 헌재 판결 그런 네. 것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패턴들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생겼던 그 갭자리 그거를 다 메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에서 주식을 좀 사면 좋을지 비중 확대 포인트가 참 애매하거든요. 네, 우선은 향후에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될 부분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될 것들인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다음 달 이제 스페인 국채 만기를 앞두고 이제 실상 이 국채 만기가 변수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이 구제 금융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여부가 또한 중요한데요. 지금 라오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그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또한 그 구제금융을 선택하기 또한 이 표를 의식한다라면은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지방선거, 스페인의 지방선거, 그리고 국채 만기가 변수가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국채금리가 오르게 된다라면은 결국 라우의 총리도 파산이라는 그런 선택,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테고 네. 결국에는 구제금융을 받는 수순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스페인 국채 금리가 오를 때 시장은 한번 출렁거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 그리고 가격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은 사지 이런 마인드는 상승 추세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마인드라고 판단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주식 격언 중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네. 그래서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큰 갭 이후에도 옆으로 횡보를 하지 가격적으로 크게 조정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시적인 하락이 어떤 그 스페인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오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그때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인 전략은 지속적인 홀딩을 하되 현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면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일시적인 하락 때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면 유효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스페인 뭐 우려 금리가 다시 올라 이럴 때, 아, 이제 주식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추천 종목 있나요? 네, 지난주 포트에서 약간 변동된 부분이 있는데요. 에이테크 솔루션을 일단은 지금 약간의 손절을 해서 비중 15%로 담았었는데 0%로 줄이고요. 그 자리를 DPC라는 종목을 신규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이제 기존 포트 잠시 후에 듣고 DPC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이 회사는 기존의 자기 본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량한 자회사들이 많은 그런 종목인데요. 상당히 좀 특이한 사업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 네.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틱 인베스트먼트 지분을 추가로 취득을 하면서 100% 자회사로 되었습니다. 근데 스틱 인베스트먼트 작년에 이제 신규 상장 업체로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어서 순익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 덕분에 모회사인 DPC 같은 경우에도 지분법 평가 이익이 잡히게 되면서 자회사 덕분에 이익이 순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그런 손익계산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스틱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여타의 자회사들도 적자인 회사들이 흑자로 돌아서고 그리고 기존의 흑자였던 자회사들도 순익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형국이라서 자회사 실적 오조가 가장 큰 상승의 모멘텀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골프존도 자회사인가요? 투자를 했었죠. 아, 투자를 네네. 하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익 실현을 했었고요. 그 때문에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이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든지 그 여타의 뭐 창투사들 같은 경우에도 대선 쪽 관련지어져서 이제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이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테마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상 국내에서 창투 업계에서 가장 1위라고 볼수 있는 거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량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DPC 비중 15%로 보유 기간 3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385원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250원인데요. 손절가만 유념하셔서 오늘 종가로 매수하신다라면은 또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처럼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신선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렇게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조정 안 오고 더 가죠. 좋습니다.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아까 종목 교체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는요. 에이텍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을 빼실 거다 얘기를 들어봤고요. LG전자와 SBS 콘텐츠허브 35에서 40% 비중 꽤 많이 있었습니다. 현금은 가볍게 들어있었고요. 누적 수익률 보면 LG전자가 어제 79,000원 장중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목표가를 한번 찍은 상황. SBS 콘텐츠허브가 30% 가까운 수익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사업 구조가 상당히 좋은데요. 최근 들어서 뭐 거래까지 실리면서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로 인해서 수급까지 상당히 받쳐주는 그런 형국을 띄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거의 30%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이 종목 목표가 달성을 하고 또한 뭐 이렇게 탄력 있는 종목으로 해가지고 신규 편입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계속 들고 가자. LG전자도 한 말씀만. 네, LG전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꺾이게 되면서 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중요한 그 이평선대를 지난주에 뚫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또 상승 추세는 여전하고 다시 고점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매도 타이밍 놓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완성본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권영문 차장님 이렇게 해서요. LG전자, SS 콘텐츠업에 DPC 추가하셨습니다. DPC는 스틱 인베스먼트 같은 창투사 1위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신고가지만 종가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SS 콘텐츠업은 다음 주 정도 목표가 오면 수익 실현 예상하고 계십니다. LG전자도 보유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권영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